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1일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고 화요일이라 또 경매 물건 들어올 거라 요것저것 또 이쁜 꽃들 보여드리면서 눈호강과 힐링타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따가 경매 물건 들어오는 대로 이거저거 해서 입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말일이네요. 이제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아침 저녁 이제 선선해지고 낮 기온조차도 너무 뜨겁지 않은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지방 비 많이 온다는 소식 계속 있으니까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예쁜 꽃들 보러 함께 가시죠.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싱고디움 네온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포트에 들어있고요. 10cm 화분 포트에 이렇게 약간 잎맥은 분홍색으로 돌면서 네온 빛깔이 나서 그런가 싱고디움 네온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형광 스킨과 비슷하게 연두연두하죠. 네, 싱고디움 네온의 가격은 한 포트 4,000원입니다. 싱고디움 네온. 싱고디움 종자들은 뭐 자라는 모습, 자라는 키우는 법, 뭐 자라는 거는 다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싱고디움 핑크, 싱고디움 핑크도 가격은 4,000원씩 나가고 있었죠. 요것도 한 포트 역시 한 포트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일반적인 싱고디움 요거는 이렇게 10cm 포트에 좀 기럭지가 더 길고 이렇게 네온이나 핑크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더 많이 자라 있죠. 하지만 가격은 거꾸로 이게 훨씬 쌉니다. 일반적인 싱고디움, 그냥 일반 싱고디움은 가격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때샷을 보면 굉장히 풍성하죠. 네, 이렇게 싱고디움, 일반 싱고디움은 2,000원. 싱고디움 핑크와 싱고디움 네온은 가격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새로 입고된, 재입고된 아지리 고사리. 저번주에 들어왔던 것도 거의 다 팔렸고 오늘 또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기럭지는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가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아지리 고사리. 10cm 화분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예, 연두빛 색깔의 가운데는 흰색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아지리 고사리고요. 그 다음에 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트랑카툴라 고사리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아지리 고사리와 똑같이 10cm 포트 하나에 2,5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2,500원짜리 트랑카툴라 이렇게 고사리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개의 모습이에요. 이거 역시 저번 주에 들어왔던 거 다 팔리고 오늘 또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이게 트랑카툴라 고사리 때샷.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지리 고사리 때샷 이렇게 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새로 입고되거나 재입고된 식물은 아니고요. 네, 계속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있던 물건들이었죠. 요 칼라디움. 칼라디움 종류별로 뭐 캐롤라인 홀튼 뭐 미스 머펫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문라이트 해가지고 한 4가지 5가지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요 칼라디움 32,000원씩 저희가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거조차도 굉장히 다른 가게에 비해선 저렴하게 나간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가게에서는 계속 관리하거나 뭐 키우기가 10월 넘어가고 나면 15도 이하가 되면 저희는 이제 뭐 밖에 매장이라 이게 관리가 더 안 되거나 휴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남아있는 새로 재입고는 안 되고 요거 남아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요거 수량 끝날 때까지 그냥 25,000원씩 그냥 드리겠습니다. 25,000원에 뭐 여러 개를 산다고 더 추가 할인 안 되는 건 잘 아실 거고 32,000원도 굉장히 싸게 나갔던 가격인데 여지껏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남은 거 25,000원씩 다 나가고 떨이 처분하고 끝내려고 하니까요. 예. 뭐 실내에서는 25도 이상을 유지하면 계속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15도 이하가 된다면 휴면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구근을 보관하셨다가 내년에 다시 식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물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자리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10월 11월 넘어가면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더 판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25,000원에 떨이 처분하니까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 요거 남은 수량 둘, 넷, 여섯 지금 뭐 8판이니까 한 20몇 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필요하신 분들 선착순이니까 요거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어떤 종자 상관없이 다 2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상하거나 뭐 입이 없어지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크고요.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도 엄청 크죠.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블랙 벨벳 들어왔습니다. 알로카시아 블랙 벨벳. 네, 실버 드래곤 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벨벳 느낌이 나는 블랙 벨벳이라는 종자예요. 이렇게 블랙 벨벳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은 이것도 조금 많이 떨어진 편인 것 같아요. 가격 블랙 벨벳 7,000원입니다. 7,000원. 네, 10cm 화분에 있는 블랙 벨벳. 예,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또 재입고 됐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마그리스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네, 일반 칼라데아보다는 확실히 아마그리스가 가격이 비싸죠. 이렇게 농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팻말도 다 꼽아 주셨고요. 아마그리스라고 써 있죠. 아마그리스 뒷면에 잎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이고 삐 쭉 올라와서 이런 색상을 자랑하는 아마그리스. 이게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한 개의 모습이에요. 입장만 따져도 15에서 20개의 입장 정도는 충분히 되어 보이고요. 여러 개 뭉쳐있는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마그리스도 한 2주 전에 다 품절됐던 것 같고 1주 전인가 가격은 그때까지는 15,000원씩 나갔는데 오늘 또 재입고 되면서 요거 역시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예, 아마그리스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네, 아마그리스 떼샷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시 네, 접사 한 번만 다시 잡아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4cm 화분에 들어있는 아라리아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봐도 풍성풍성하니 아라리아. 네, 요게 이제 보다 보면 은은한 매력이 있어요. 뭐 케바케가 있는 식물이긴 한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다 보면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잎사귀가 뭐 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건 취향 따라니까. 그리고 가격도 재입고된 가격이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요것도 17,000원 나갑니다. 제 기억엔 18,000원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것도 1,000원 또 떨어졌네요. 네, 아라리아의 모습 이렇게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네, 이렇게 약간 까만 선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뭐 벌레나 균이 먹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원래 잎사귀가 그렇다는 거. 예, 가지 보시면 이런 게 보이죠. 가지가 뭐 벌레를 먹거나 충이 온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가지가 약간 거뭇거뭇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피들이 원래 그런 거니까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깜짝 놀라거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죠. 무슨 그게 벌레나 그런 게 아니라는 점. 네, 이렇게 아라리아 17,000원씩 나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재입고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5월도 아닌데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미니 장미의 모습이고 지금 또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한 손에는 우산 한 손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네, 제가 하나를 빼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미니 장미 하나의 가격은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예. 하나를 이렇게 그냥 뺄까요? 예, 한 손으로 빼가지고 한 손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에요. 꽃망울을 보셔도 10개가 있죠. 예, 이게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한 개의 모습. 네, 이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네, 모습이고요. 장미의 떼샷. 네, 비가 와가지고 또 비를 촉촉이 맞았더니
애들이 화사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아, 노란 장미만 한번 접사 잡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이런 식으로, 아이차. 1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꽃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노지에서 보실 거면 한 11월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 네, 난타나의 떼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네, 그 다음에 15cm 포트에 들어있는 난타나의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4,000원. 네, 이렇게 떼샷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토레니아입니다. 토레니아. 예, 하나 분에는 한 가지 색상만 들어져 있는 거고요. 한 포트는 보라색, 한 포트는 뭐 분홍색, 이렇게 격자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알록달록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레니아. 한 포트 10cm 화분의 가격은 2,000원이고요. 요거 역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노지에서는 한 10월, 11월, 11월 말까지 정도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포트씩을 빼서 보여드리면 미리 이렇게 빼놨는데, 요게 이제 보라색. 네,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다 꽃망울입니다. 이게 나중에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홍색. 이런 식으로 10cm 포트 하나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토레니아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네, 이렇게 다시 떼샷을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버들 마편초입니다. 저번 주까지 들어왔던 것들 보다는 빨리빨리 나가서 그런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꽃이 안 핀 채로 들어왔네요. 완전 망울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검지손가락과 비교를 해봐드려도 이런 식으로 꽃이 굉장히 조그만했습니다. 제가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손가락을 한번 대본 모습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접사를 잡아서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쁜 버들 마편초의 모습. 떼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예쁘죠. 네, 마편초는 뭐 노지에 심어서, 마당 같은 데 심어서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서 월동해서 보실 수 있는 아주 매해 볼 수 있는 야생화고요. 이런 식으로 버들 마편초의 모습.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버들 마편초의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찍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오전인가 되니까 다 팔려 나갔었어요. 그때도 수량 꽤 적당히 가져왔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 하루가 안 돼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예, 걸음을 뒤로 하신 거를 제가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도 양이 2배 이상 들어왔어요. 예, 잉글리시 라벤더 가격은 10cm 포트 하나가 2,500원이고요. 예,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도 가능한 라벤더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지에 심으셔도 좋지요. 다만 너무 추운 지역이라면 그래도 위에 낙엽 정도는 감싸주시는 게 확실히 좋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10cm 포트 하나에 있는 모습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꽃망울도 올라와 있고, 꽃망울이 더 올라올 거고요. 일반 봄에 팔았던 잉글리시 라벤더보다 훨씬 색감이 진해가지고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인기가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의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레위시아. 오랜만에 또 입고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레위시아의 모습, 이렇게 꼴짝꼴짝 하나 두 개 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펴서 화사하게 굉장히
본인의 매력을 뿜뿜 하고 있는 내위시야입니다. 색깔별로 보여드려도 이렇게 색감 하나하나가 저마다 정말 예쁘고 고운 것 같습니다. 색감이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내위시야의 가격은 계속 4,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약간 다육식물조라 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나 뭐 그런 데서도 키우시기도 편한 식물입니다. 밖에서 노지 월동되는 건 아니니까 밖에 노지에서 키우시긴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펴 있는 꽃망울들 아직 많이 나와 있는데 꽃이 피지 않은 거는 저희도 확연한 색깔 구분은 되진 않습니다. 어떤 계열이라는 것만 알지 피면서 약간의 색감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감을 확실히 알고 가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피어 올라와 있는 꽃망울을 보시고 어떤 색인지 정확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요것도 정말 특이하고 색감이 예쁜 것 같네요. 네, 제가 하도 이렇게 접사를 잡아서 또 큰 꽃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로 조그만한 꽃입니다. 네, 눈높이에서 보게 된다면 요 정도의 꽃이에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꽃입니다. 네, 내위시야 가격 4,000원이고요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입니다. 색상도 뭐 요고저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예쁜 색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한 뭉탱이 한 뭉탱이 있는 거를 봐도 꽃이 한 5개씩은 있는데 둘, 넷, 여섯, 일곱, 한 35개에서 40개 이상의 꽃망울을 가지고 있어요. 한 화분에도. 네, 스위프티 미니 국화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한 박스 짜진 대로 20개를 그대로 사가실 때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뭐 더 많이 산다고 더 추가 디시나 뭐 그런 건 저희 가게는 전혀 없는 거 인지하고 오셔야 되고요. 뭐 세 개를 산다고 뭐 9,000원인데 8,000원 줘 뭐 이런 거 저희 가게 힘들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예쁘니까 하나씩 이렇게 접사를 한 번씩 잡아드리면 요거는 빨간색, 또 비가 와가지고 촉촉히 꽃망울이 젖어 있네요. 요거는 주황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톤 색깔 나는 약간 옅은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진한 자색입니다. 색깔은 지금 요 스위프티 국화는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리면 한 포트 3,000원, 한 박스 20개 그대로 뺐을 땐 5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요거 역시 미니 국화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꽃하고는 조금 또 꽃 모양과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요렇게. 네, 요것도 노란색. 네, 요것도 빨간색.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자색. 색감이 조금 다르고 이건 또 다른 종자인데 가격은 요것도 똑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 한 박스 20개 샀을 때는 5만원씩 드립니다. 요게 이제 때샷의 모양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위프티 종자라는 조금 꽃 모양이 또 달라요. 하지만 가격과 뭐 그런 거 똑같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니 국화 노란색 많이 펴 있는 거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인데 또 스위프티, 그 다음 그 뒤에 보여드렸던 거랑은 또 다른 종자입니다. 꽃 모양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보다는 꽃 사이즈가 화경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아직 다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겹이 굉장히 젖어 있고 앞에 것들은 해바라기가 돼 있듯 가운데는 씨가 조금 있었죠. 이런 식으로 겹꽃으로 피는 미니 국화고 아직 많이 피진 않아 가지고 핀 것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색깔은 여기 보시면 노랑, 네, 빨강, 연한 자색, 그 다음 진한 자색 해가지고 한 4가지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거는 오히려 앞전에 두 가지 보여드렸던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한 개에 2,000원입니다. 요거는 뭐 10개, 20개 어떻게 사도 가격은 그냥 한 개에 2,000원이니까 그 점 알고 오셔야 되고 20개를 사도 4만원이니까 앞에 거 20개 한 박스 5만원에 사는 것보다도 어차피 만원이니 더 저렴합니다. 요런 식의 때샷을 한번 보여드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국화 2,000원짜리였습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리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분에 요게 이제 한 개의 모습이고 거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큰 CP 거리분입니다. 거리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아의 가격은 이렇게 9,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네, 이것도 11월까지는 뭐 밖에서도 계속 피고 지고 하고 겨울 내에도 실내 베란다 따뜻한 뭐 10도 12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 해가 계속 핀다면 뭐 365일 계속 꽃이 피고 지고는 반복할 겁니다. 네, 지금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꽃들이 이렇게 다 젖어 있어서 더 예뻐 보이기는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사피니아 CP 거리분에 있는 이런 모습이 떼샷의 모습이고 네, 한 개에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꽃 접사 한 번만 다시 잡고 네,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밖에서는 11월까지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멕시코 소철 들어왔습니다. 멕시코 소철 자체가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저희가 기억으로는 한 15,000원 팔았던 것 같고 15cm 화분에 있던 게 한 25,000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21cm 화분에 이거 소철 몸통이 자체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예, 근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 사이즈에 비해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소철 요만한 사이즈의 가격이 8만원입니다. 8만원. 예, 아까 말한 대로 10cm 화분에 요 주먹만한 몸뚱이를 가진 게 15,000원, 그거보다 조금 컸던 게 25,000원 나갔는데 이 정도의 멕시코 소철이라면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잎사귀를 봐도 이렇게 짱짱하게 굉장히 튼실하게 나와 있고 오셔서 한번 만져보시면 와 이게 식물 맞아? 라고 느껴질 정도의 플라스틱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예, 멕시코 소철 역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밖에서 월동은 밖에서 되진 않고요. 예, 겨울에는 그래도 한 5도, 영상 5도 이상은 유지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다른 멕시코 소철을 보여드려도 이런 모습. 예, 이거는 원대로 가운데 그냥 위에 하나가 딱 올라와 있죠. 이거는 무슨 쌍대로 조금 나지막하게 두 개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은 둘 다 동일하게 8만원입니다. 8만원. 네, 멕시코 소철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사초류과의 멜라니스 사바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예, 약간 힘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살짝 묶어서 호치캐스까지 찍어놨네요. 축 벌어져서 예, 이렇게 하늘하늘하는 느낌이 좋긴 하지만 판매할 때는 옆에 거랑 자꾸 엉켜서 끊어져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식재를 하셔서는 요거를 살짝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초류들 거의 다 월동되지만 가끔 중간중간 안 되는 품종이 간혹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핑크뮬리 같은 것도 밖에서 그냥 노지에서 월동은 조금은 힘들어요. 남부지역이나 뭐 그런 데서나 가능하고 중부에서는 감싸거나 뭐 다른 거를 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요 그리고 멜라니스 사바나 역시 예, 노지에서는 그냥 월동은 안 되는 사초류이기 때문에 꽃이 예쁘긴 하지만 위에 보온을 충분히 해주시거나 예, 뭐 하우스를 쳐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멜라니스 사바나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사이즈가 들어왔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하러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초류들도 쭉쭉 들어왔으니까 한 번씩 보여드리면 요거는 은사초 네, 이렇게 7치 포트에 들어있고 21cm 포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은사초. 네,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거는 예, 실크라스라는 예, 요것도 21cm 포트에 들어있고 8,000원이고 요 뒤에 있는 게 갈사초. 요거 역시 한 포트 21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 요거 한 가지 감동사초 요것만 가격이 21cm 화분에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앞에 보여드렸던 멜라니스 사바나 제외하고는 다 월동 가능한 식물이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27cm 포트에 있는 그린 라이트 18,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아마 이게 진짜 맥시멈 최하한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 딕시랜드 역시 18,000원 아니고 15,000원 27cm 포트입니다.
예,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모닝라이트 역시 27cm 포트에 있던 거 18,000원이었는데 요거 역시 15,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아지 풀과 완전 흡사했던 하멜르 요거 역시 18,000원이 아니고 예, 27cm 포트에 있던 거 다 18,000원에서 15,000원까지 지금 굉장히 또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가게 처음 뭐 영상을 보시거나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최근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되고요. 네, 영상 내에서 이번 주는 15,000원 얘기했지만 다음 주면 또 18,000원 될 수도 있고 예, 저번 주가 18,000원이었지만 지금 또 15,000원이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항상 최근 영상을 확인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법은 항상 맨 뒤 영상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역시 마진 자체가 항상 적게 남기고 저희는 팔기 때문에 한 개를 살 때 15,000원, 세 개를 사도 45,000원 그대로입니다. 세 개를 사니까 뭐 4만원 줘 뭐 이렇게 해도 저희는 힘들자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케라 8cm인가요? 예, 15cm 화분이라고 일단 치고 예, 그 정도 화분에 들어있는 슈케라 4가지 그때 들어왔었고 또 팔린 다음 재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4가지 색상이 들어왔고 제가 이름은 하나하나는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예, 꽃과 나무라는 구독자님께서 예, 이름을 써주셨네요. 일단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뭐 잘 아시니까 이름을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알려드리면 요게 붉은 색깔이 도는 게 포에버 레드 슈케라라고 합니다. 포에버 레드. 그 다음에 연두연두한 요거는 골드 제브라. 네, 보이시죠? 골드 제브라. 그 다음에 이건 익스포저 퍼플. 그 다음에 요건 일렉트라라고 합니다. 예, 그 네 개가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독자님이 자신있게 써주신 거니까 예,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가지의 슈케라 한 포트에 1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슈케라 땅에 심어서 월동 잘 되는 야생화니까 요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이거저거 해서 찍어봐드린 영상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좀 들어올 거는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벌써 20몇 분의 영상이 제작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막 편집하고 하다 보면 그래야 오후 한 5시쯤 해가지고 아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찍고 아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 찍은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은 내일 수요일 9월 1일이죠 벌써 9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또 실시간 방송하면서 나머지 것들도 또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여기도 서울도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열심히 예쁜 꽃들 날라가지고 내일 더 예쁜 꽃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